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소렌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오전에만 15,000대가량이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해요. 통상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20% 정도는 이제 실제 출고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2,000대 정도는 실제 출고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 대단한 숫자 같아요. 이 전국에 있는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신차 출시하면은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인당 뭐한 5대, 6대 이 정도 계약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사전 계약 첫날에 말이죠. 근데 이번 소렌토 같은 경우는 막 1인당 10대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소렌토 인기가 또 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서 사전 계약에서 뭐 1년치 다 팔아버리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 사기가 힘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건 오늘 오전에 사전 계약을 한 결과가 그렇고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 내일 정도 계약을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차를 인도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소렌토는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이미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맞게 플랫폼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데요. 기존의 소렌토하고 산타페가 공유하던 플랫폼을 신형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면서 소렌토는 좀더 커졌어요. 기존 모델 대비 뭐 모든 공간이 앞, 뒤, 높이, 폭 이런 것들이 1cm 정도씩 커졌고요. 휠 베이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2열 공간에 좀더 많은 자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렌토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들,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신형 소렌토의 엔진은 두 가지로 먼저 나왔습니다. 이 가솔린 터보 엔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2.2L 디젤 엔진과 1.6L 하이브리드 가솔린 모델이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에 터보 차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6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인데 최고 출력은 230마력 정도, 꽤 괜찮은 힘을 낸다고 하고요. 2.2L 디젤 엔진은 기존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대신 변속기가 8단 듀얼 클러치 습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체 크기도 많이 커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휠 베이스가 35mm 늘어난 대신에 2열석의 레그룸, 그러니까 다리 공간은 93mm나 늘어났어요. 물론 기존 소렌토 대비해서인 거죠. 기존 소렌토가 현행 산타페보다 조금 더 좁았으니까 산타페보다는 좀더 조금 늘어났고 기존 소렌토보다는 좀더 많이 늘어난 그런 걸로 볼수 있어요. 대신에 지금 3열 레그룸은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도 2열에 레일이 있어서 2열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3열에 사람이 탈 경우에는 좀이 간격을 조절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일단 오늘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컬러에 있어서는 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총 5개 컬러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존 모델 소렌토를 대상으로 따져보면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는 컬러가 37.2% 정도 선택을 했었고요. 플래티늄 그라파이트가 34% 정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흰색과 이 흑철색 계통의 컬러를 1번, 2번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요. 미네랄 블루라는 색상을 지금 추가를 하면서 이 색상이 이제 키 컬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저희가 셀토스 시승을 했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희 정영철 기자가 셀토스 시승하면서 그 그래픽에 나온 사진들을 좀 봤었는데 이 내부 그래픽에서 소렌토 신형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토스보다 소렌토 디자인을 먼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 의심을 했었는데 이 영업사원들을 판매 자료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돼 있었어요. 셀토스를 닮았다고 물어보면은 셀토스보다 사실상 연구소에서는 소렌토 디자인을 먼저 확정했다. 그러니까 소렌토를 셀토스가 닮은 거지, 셀토스를 소렌토가 닮은 게 아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진 않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급 SUV에 그동안 없었던 것들인데, 이게 새로운 차들에서는 계속 적용을 하고 있죠.
일렬 시트 뒷공간에 USB를 넣을 수 있게 USB 포트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암레스트에다 컵홀더를 넣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동안의 SUV하고는 좀 많이 모양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렌토에 들어간 최초 사양들 이런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당사 최초, 기아차 최초,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동급 최초,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초들이 있어요. 이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일단은 당사 최초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지금 플랫폼이 바뀌면서 아마도 스몰 오버랩 충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부딪히고 나서 돌아서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껴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렌토 나오기 전에 소나타 같은 데서 이런 방법을 선보였거든요. 가장 최근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나타에서 그렇게 보여줬었으니까 지금 소렌토 플랫폼에도 그런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 비껴쳐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은 인도로 들어간다거나 사고 난 차가 혹은 앞으로 계속 굴러가서 2차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MCB라고 하는 충돌 제동 시스템은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비껴쳐서 나가는 방법은 볼보 자동차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서 갖고 있던 기술인데 볼보만 그랬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차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소나타에 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마 소렌토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서 요 볼보에도 아마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딱 들어갔네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기술인 것 같고요. 원격 주차 보조 같은 거는 다른 차들에서 많이 봤었죠. 이미 GV80 같은 데서도 리모컨을 눌러서 차가 혼자서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 뭐 테레인 모드에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것들이나 혹은 미세먼지 센서를 포함해서 공기청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동급 최초라고 하니까 이제 요 동급의 SUV에 최초로 적응했다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최근에 이거 적용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죠. 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옆에 에어백이 터지게 해서 측면 충돌을 했을 때나 뭐 그런 경우에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렌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기는 전반적으로 한 1cm씩 커졌어요.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그리고 후방 트렁크 공간에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일반인들이 넣으면은 4개 힘들 테고 아마 전문가들이 넣으면은 4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열이 좀 레그룸이 좁아진 대신에 이 머리 공간은 좀 넓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차는 1.6L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4륜구동 옵션도 들어가게 되고요. 7인승 옵션도 들어가게 되니까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에 7인승을 선택하게 되면은 뒤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배터리를 넣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 아마 신차 나올 때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렌토가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6개월 정도씩 기다려야 된다 하면은 지금 몇 달 있으면은 또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플랫폼을 바꾸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신형 소렌토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산타페 수요와 소렌토 수요가 겹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올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의 SUV 신차 출시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일단은 사전 계약 분위기는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3월 3일쯤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실차를 공개하게 될 예정이고 3월 10일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쯤 신차 발표를 하고 바로 시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토캐스트는 그때도 빨리빨리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렌토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